그 양액 재배, 그러니까 시설 재배하고 그냥 노지에서 하는 거하고 어떤 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시설 재배를 하면 수확량은 뭐 두세 배 나온대요. 그럼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냐 그게 문제지. 그리고 이걸 해서 시설을 투자해서 몇 년을 걸쳐서 몇 년을 해야지 감가상각이 되냐 이거지. 그거 따지고 노지에서 하면은 굶어 죽는다고 그러는데 왜 노지에서 굶어? 그 농사는 정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저기 농부의 발설을 먹고 산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농사 잘 지어요. 수확량도 많이 나오고. 옛날 그 우리 어릴 때나 노지 저기 할 때, 응? 한번 심어 놓으면, 내가 그 저기 그 뭐지 이제 몇 년간 이제 점점 이제 멀어져 가긴 하는데 예전에 이제 시골을 가면 우리 이모네 이제 시아재가 있어. 시아 그러니까 시동생이 이제 우리 작은 집 거를 이제 그 붙여 먹어요. 이제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귀농을 해서 이제 했는데 심어 놓고 관리를 안 했는지. 우리 집 밭에 가는 길에 있거든. 저기 피도 많고 논이 막 관리를 안 했어. 그렇게 하면은 수확량이 얼마 없지. 쪽쟁이만 많이 나오고. 열심히 잘 가꾸고 달구고 막 약도 많이 치고 막 해봐. 그러면 시설 안 해도 많이 나와. 결국은 게을러서 편하게 하려고 시설 타령하잖아요. 근데 양액 재배, 그러니까는 뭐 수경 재배, 양액 재배인데 양액 재배는 뭐 그러면 그흙 싸는 거 하고 영양분이 제한돼 있잖아. 비도 못 맞고 제가 여기 이제 여기 그 저기 창을 하고 저기 이제 방범창을 밖으로 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그 저기 가림막이 없어서 비가림막이. 근데 거기다 내가 이제 화분을 심었잖아요. 비를 맞으니까 막쑥막 엄청 크고 막 대도 굵고 가림막을 치잖아 쳤잖아요 비가림막을 예리예리해 비 맞는 거가 안 맞는다고 천지 차이더라고 잘하는 게 그리고 땅에 오리지널 땅이 영양분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 제한된 조합된 영양분이 많을까? 나는 그 생각도 들어. 내가 뭐 지금 그 지구석에 있기 때문에 뭘 모르고 나도 솔직히 뭐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본 건 아니지만, 응? 노지에서 햇빛 받고 정성으로 키운 게 영양가도 높고, 응? 좋을 거지. 그 사람이 만든 재료는 영양가도 영양분도 제한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비닐하고 지금 비도 못 맞고 비에도 영양분이 있대요. 내가 그 이제 아니 뭐 수경 재배 해가지고 막그 쌈채소를 하더라고. 그러면 저게 영양가가 얼마나 있나? 그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그리고 나도 내가 실험을 해봤잖아. 노지에서 비 맞고 햇빛 맞고 그 저기 이겨가면서 하는 게 우리 몸에 좋을까? 응? 온실에서 곱게 자란 게 우리 몸에 좋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 생각은 안 하지? 그 농사라는 거는 아침 7시에 가서 저녁 6시까지 시달려 매여 있는 게 아니잖아. 응? 바쁠 때만 바짝 바고 쉴 때는 또 쉬잖아요. 나는 그래서 농사가 좋다고 생각해. 근데 젊은이들이 좀 그런 걸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예전에는 딸기도 참 쌌어요. 노지에서 키웠기 때문에 햇빛 받고 그래서 5월 달 되면 막 시장에 막 딸기가 널렸었어. 뭐 그때 옛날에는 딸기가 요만했지. 근데 진짜 맛있었어. 요즘 딸기 그런 맛 없어요. 응? 우리 예전에 어릴 때 먹고 자란 응? 감, 응? 배추, 무,
응? 우리 어릴 때 햇빛 비 맞고 햇빛 맞고 막 온갖 풍파 겪으면서 자란, 응? 노지에 자란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요? 지금 먹어보면 그 맛이 안 나. 내가 감을 안사 먹은 게 도시에 와서 감을 먹어보니까 감이 맛이 없어. 물론 지금은 이제 옛날 어릴 때그 감맛을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 썩은 감 같아. 감이 귀한 사람은 떨어진 감도 먹죠. 우리는 떨어진 감을 안 먹었지. 안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응? 뭐든지 그래요. 지금은 맛이 알차지 못하다는 얘기야. 하우스 시설에서 하는 거는 아무리 이제 자기들이 저기에서 그리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렴해지지가 않아. 비싸요. 시설비 뽑아 먹으려면 비싸게 팔아야 될거 아니야. 나는 좀 적당했으면 여기 사람들이 좀 미쳐 들어가는 것 같아. 그 생각은 안 해. 그 열심히 하면 노지에서 시설비 안 들어가고 많이 수확할 수 있다고. 게으른 사람은 농사지면 안 돼요. 농사의 원리를 알아야지. 저도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책에서 알았어.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막 풍년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 논에도 자주 가고 자주 가면서 혹시 뭐 있나 물은 잘 들어가나 아니면서 막 조그마한 풀이라도 자주 뽑아주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더라고. 그러니까 수확량이 많이 나오고 저기를 하는 거지. 한번 해놓으면 가끔 가서 쳐다보고 저기를 하면 잘 되겠냐고. 응? 우리 오빠처럼 해가지고 내가 논어는 이제 뭐라고 하니까 응? 이제 농부의 발걸음을 먹고 산다니까 그것만 적용이 돼가지고 논에는 자주 가더라고. 아침 저녁으로 논에는 가요. 근데 밭에는 안 가. 결국 생강을 심었는데 영양이 부족하고 노래. 그거를 나보고 물어보래요. 그래다 저기 농업센터에다 물어보니까 거름을 안 줘서 물이 부족해서 그러대. 그거예요. 자주 가면서 물은 적당한지 뭐하지 자꾸 이렇게 눈으로 살피면서 이렇게 돌봐줘야지. 응? 그러면서 키워야지 시설비 안 들어가고도 얼마든지 좋은 수확을 낼수 있고 더 양질의 농작물을 저기 생산해 낼수 있다고. 근데 그게 하기 싫으니까 시설 해놓고, 응? 그리고 무슨 뭐 돈을 벌려면 시설을 하라고? 시설비는 네가 줄래? 시설비 한두 푼 들어가냐? 그 시설비 뽑으려면 얼마를 해야 되냐고. 한대 농사지어서 해? 얼마 농사지인데 그것 좀 한번 계산해서 얘기 좀 해줘봐. 그리고 소비자는 양질의 영양가 있는 거를 못 먹어. 맨날 뭐 효율이니 뭐 뽑아먹기 하면서 실제로 뽑아먹을 게 없는 거야. 원재료에 영양가가 별로 없는데, 응? 영양가도 없고 베리베리 하는데, 응? 뭘 뽑아먹을 게 있냐고. 뽑아 먹을 게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제발 좀 사람들이 생각을 했으면. 그러니까 이 저기 그이이 대가리에 든 놈들이 문제예요. 예전에 내가 저기 그뭐 도시농부 해가지고 서울대 박사가 저기 그거 양액재배 있잖아요. 그거 그 시범으로 했었어요. 관악구에서. 그러다 그래서 노지 막그 뭐라 그랬었어. 그래서 뭘 해준다고. 근데 뭐 도시에서야 뭐 그걸 하든지 나는 화분을 키우려고 했었으니까. 응? 뭔 밸브가 잠긴데. 아, 참. 아무튼, 햇빛 충분히 맞고, 비 맞고, 바람 충분히 맞고, 그러면서 큰거 하고 땅에 있는 영양분을 충분히 끌어모아서 한거 하고 응? 하우스에 키는 거 어떤 게 영양가가 높은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리고 농사를 지으려면 부지런해야지. 그렇지 않고 응? 도시에서 남의 직장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하듯이 하면 그 당연히 저길 하지. 망하지. 어떻게 그걸 성공을 하겠어요?